네, 오늘 이 시간엔 김상돈 의왕시장님을 만나 뵙고 21년도 시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시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코로나19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되고 네. 있어요. 많은 분들 힘들어하실 텐데 특히나 더 취약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의왕시에서 그분들을 위한 혜택과 제도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시에서는 행복지원 자금이라든가 또 뭐 버팀목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지급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이제 5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지원이 뭐 100% 만족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. 또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 대안에 대한 출연금 대시에서 많이 마련을 하려고 네. 합니다.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그 보증 지원을 좀 쉽게 폭넓게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. 또 환경 개선에 대한 것. 예를 들면은 업종에 대한 인테리어 사업이라든가 또 뭐 그 간판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또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소상공인들이 조금 그래도 자본이 들어가는 비용에서는 조금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의왕사랑 상품권도 발행을 하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추석과 구정에 특별 할인 10%를 할인을 해줬고 평월에는 6%의 할인을 해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월 10%의 할인을 계속 이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시민들의 가계부에도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 10% 할인이라는 게 10% 인센티브로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아니면 구매할 때 10% 할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.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상공인들에게는 카드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덜 나가니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. 청년들의 이제 취업 문제라든가 또 사회에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네. 환경 뭐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는 청년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청년 발전소를 통해서 취업 또 내지는 그 개인적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또 교육 이런 것도 좀 시키게 되고 또 멘토링 인턴제라든가 또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제도도 만들어가고 중소기업에 대한 그 보증에 대한 추천 또 내지는 뭐 기술 디자인 개발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걸 통해서 중소기업들도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네. 그리고 또 의왕시에 이 질문도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은데 한 네다섯 개 정도 공공 택지 개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? 네. 현재 진행 상황이 좀 어떤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네. 의왕에 지금 공공주택 지구가 네 곳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. 우선 그 시청 주변이 이제 고천 지구인데 네. 고천 지구가 면적으로 보면 한 16만 4천 평 정도 되는 규모의 세대 수는 4,600세대가 네. 들어오는데 기 2,200세대는 입주가 돼 있고 네. 나머지 2,400세대에 대해서는 올부터 시작되면 2023년도까지는 입주가 가능할 거라고 봐지고요. 또 초평 지구는 약 한 12만 평에 3,000세대가 2023년도에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. 월암지구도 한 16만 그 평에 네. 16만 평이죠. 16만 평에 세대수로 보면은 한 3,500세대 이렇게 2023년도 여기도 입주를 네. 할 예정이고 또 한 곳이 있는 게 천계 2지구가 있는데 여기는 한 8만여 평, 8만여 평에 1,900세대 네. 정도가 2022 여기는 4년도에 입주할 예정이고요. 이외에도 시에서는 또 그 지난해에는 제1 테크노파크를 네. 준공을 했는데 올해는 또 제2 테크노파크를 또 천계 지역에 약 한 7, 8만 평 정도 규모의 또 테크노파크를 또 만들게 됩니다. 그래서 네. 이곳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 유치와 또 많은 일자리가 또 만들어질 것 같아서 주거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아주 살기 좋은 의왕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
다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그 살기 좋은 도시 안에 교통도 네.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GTX 신호선 이게 민간 사업자로 공모가 시작되면서 네. 서로 정착 유치에 나서고 있어요. 네. 의왕역도 이제 아주 좋은 물망이 오른 지역인데 네. 의왕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GTX 신호선에 대한 기본 계획을 이제 국토부에서 지난 연말에 발표를 네. 했죠. 우리 시에서는 아무튼 그 조건에 맞게끔만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. 네.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해서 이거에 대한 그 뭐 기술적인 문제 네. 또 내지는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것이 굉장히 가능하다. 뭐 이런 것이 이제 판정이 돼서 한 네 차례를 국토부와 경기도에 네. 그 자료를 갖다 제출을 했고 또 국토부 철도국장에게도 한 두 차례 방문을 해서 우리의 이런 어떤 당위성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꼭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지 뭐 이런 것을 분명하게 표명을 좀 하고 왔고 그것도 전문가 7명 또 이 지역의 국회의원 시도위원 같이 또 여기 대책 마련에 대한 회의도 거쳐서 GTX 신호선에 대한 사업에 대한 조기 착공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의왕역의 정체에 대한 또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을 하면서 그 내용들도 이렇게 전달을 한 바도 네. 있고요. 자, 앞으로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4월에 결정을 한다고 해서 네. 이 3개월간에 그 사업 제안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들 네. 이분들이 여기 의왕역 정차를 담을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서로가 좀 소통하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어떤 염원이 지금 정차 GTX 신호선이 의왕역 정차에 대한 것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인동선이라고 해서 인동원에서 네. 동탄까지 가는 것, 월판선, 월곶에서 판교까지 가는 노선 이런 것이 다 지금 올해 착공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네. 이런 염원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런 노력들이 다 결실을 맞아서 정말 네. 좋은 결과가 내년 네. 상반기에 들을 수 있기를 네, 네. 바라겠습니다. 네, 시장님 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뭐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지만 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 이겨내면 다 모든 일들이 쉽게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장님 감사합니다. 네.